산업은행이 한국무역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과 손잡고 벤처 스타트업 기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해외 스타트업 투자자, 대기업, 전문가를 초청해 1대1 비즈니스 미팅, 전문가 포럼 등을 개최하고 해외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장을 마련한 것인데요. 넥스트라이즈 2019 서울 현장에 송현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산업은행이 벤처 스타트업의 상품 발굴, 투자 유치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근 대기업이 급변하는 환경 속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일명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기업과 벤처 스타트업과 동방 성장을 위한 장을 마련한 것인데요. 넥스트라이즈 2019는 젊고 창의적인 국내 200개 스타트업들과 국내 대기업, 벤처 캐피탈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혁신 성장 플랫폼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저희 산업은행이 2016년부터 육성해온 넥스트라운드의 핵심인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탈 간의 매칭을 확장하여 자금 조달뿐 아니라 사업 협력 방안도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스타트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해외 유명 투자 클럽을 다수 초청하는 등 행사를 실용적인 관점으로 꾸민 것이 특징입니다. 스타트업과의 1대1 사업협력 상담에는 삼성, 현대차 LG, 그리고 네이버 NC소프트, 스마일게이트 등 국내 대표 대기업 및 벤처 1세대 성공기업 다수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에서는 스타트업 및 그 스타트업 관련 생태계에 관심이 많았는데 산업은행에서 좀 이번에 첫 번째 행사를 많이 대대적으로 준비한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또 산업은행 준비 담당자들과 회의 진행해서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많이 열려있지만 특히 에너지, 로봇,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 그리고 AI 기반한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관련 업체에 대해서 투자를 검토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사업에 도움이 된다면은 전략 투자 또는 또 기술적인 협력 방안을 또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산업과 무역협회는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글로벌 세션도 공동으로 준비했는데요. 글로벌 대기업인 아마존, 레노바 등도 현장 상담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아마존의 경우 영주 대장간 호미와 같이 아마존의 히트 상품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내 벤처 스타트업의 혁신 제품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투자자와의 1대1 투자 유치 상담에는 국내를 대표하는 다수의 벤처 캐피탈들도 참여해 현장에서 스타트업과의 투자 유치 상담에 나섰습니다. 이외에도 일본, 싱가포르, 호주, 브라질 등 국내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국가의 VC들까지 참여했는데요. 이번 박람회가 벤처 스타트업의 네트워킹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업 협력과 투자 유치 성사 등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코엑스에서 빡센 뉴스 송현주입니다.